선우은 숙과 유영재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중년 로맨스가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우은 숙은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혼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선우은 숙이 전 남편인 이영하와 재결합하지 않겠다는 일부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우은 숙은 방송에서 과거의 어려운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한 여배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 방송국에 가기 싫었다고 털어놓아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선우은 숙과 이영하가 이혼하게 된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 이야기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은 선우은 숙과 이영하의 이혼 원인으로 이영하의 배우 유지인과의 관계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우은 숙은 어느 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유지인이 우리 집 주차장에 있다고 알려준 적이 있었고 한 차로 골프를 같이 가기로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들은 해당 여배우가 유지인이 아닐까 추측하며 다양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는 당시에는 이영하가 배우 유지인에게 마음이 기울어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발표 이후 두 사람의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대중들은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한 선우은 숙이 이영하와 재결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에 터진 미투 사건이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뉴스에서 36년 전인 1980년대 초반에 탑스타였던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인 이영하에게 추행당한 경험을 밝힌 김혜란 씨의 미투 폭로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연예계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김혜란 씨는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 당시 이영하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그 당시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해당 이야기에 따르면 김혜람 씨는 투샷을 먼저 촬영한 뒤 이영하가 갑자기 연락을 하여 여의도의 한 관광호텔로 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걱정 없이 호텔로 가서 만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영하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여 호텔방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찾아간 김혜람 씨는 이영하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갑자기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몸을 만지려 했다고 합니다. 김혜람 씨는 당황하고 놀라 이런 상황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하가 새로운 행동에 나서면서 김혜람 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추행을 당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김혜람 씨는 당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갓 데뷔한 신인이었고 공채 탤런트로서 이영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서 대본 리딩 연습에 참여하지 않고 작가에게 찍히기도 했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드라마에서 하차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하 씨가 참석한 소모임에는 꼭 참석해야 했고 선우은 숙 씨와 결혼한 이영하 씨의 집들이 그리고 부부가 아기를 맞이했을 때도 이런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게 정상인가 싶어 비참한 생각을 했지만 그런 자리에서 빠지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일환 씨는 이러한 일들이 지나치게 힘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와 부인이 출연하는 작품까지 피하게 되어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이 더 이상 없어지면서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공개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예전 일을 밑으로 폭로한 이유를 물어보자 지미란 씨는 지금도 TV에 나오는 이영하 씨의 얼굴을 보면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계속 떠올라요. 생각이 떠오르면 눈물도 나고요. 그분을 파멸시켜야겠다는 분풀이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그 일 자체가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라고 괴로운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김미란 씨는 미투 폭로 직전에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였는데 그 메시지에는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하며 사과도 하고 편한 시간 주시면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기절한 듯 누워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미란 씨는 그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아팠는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힘든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송 이후
이영아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꺼두었으며 매니저와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미투 폭로 이후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동안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고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지인은 1956년생으로 현재 68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절과 비등한 단아하고 우아한 미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무대에 선 그녀의 모습부터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보여준 유지인의 미모는 정말로 놀랍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끊임없는 이영하와의 스캔들이나 루머가 도는 걸까요? 이러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루머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두 사람이 과거에 많은 작품에서 협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현재와는 달리 두 사람이 함께 연기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지인은 1986년 내과 의사인 전 남편 조태봉과 결혼하여 연예계에서 사실상 은퇴하고 가정주부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지인은 이미 31세였는데 그녀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음악 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유지인은 조태봉과의 결혼을 통해 가정주부로서의 삶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녀는 내과 의사인 남편 조태봉과의 결혼을 통해 음악계에서의 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조태봉은 지역류 지휘자로 명문가 출신이었기에 그의 가정에서는 여배우인 유지인과의 결혼을 엄청난 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지인과 조태봉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며 골인했습니다. 유지인은 결혼 후 두 딸인 조희수와 조연수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기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대전의 시집에 들어가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인과 조태봉은 화려한 내과 의사와의 결혼식을 치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유지인은 결혼생활 16년 만인 2002년에 갑자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내과 의사인 남편과 두 딸과 함께한 풍성한 가정에서 평생 이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던 그녀의 이혼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유지인은 외모는 조신하고 여성스럽지만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호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결혼 생활에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유지인은 MBC 미니시리즈 삼총사로 연예계에 복귀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는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지인과 이영하 간의 스캔들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이혼 후에 행복한 삶을 강조하며 자유로워진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영하와의 스캔들로 인해 나온 루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영하와의 관계는 결코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같이 나왔고 대학원도 함께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 26년 만에 이혼을 한 이영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잘못된 루머가 퍼져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지인과 이영하는 젊은 시절 톱스타로 여러 영화에서 함께 활약했고 특히 마지막 겨울 등의 작품에서는 친구처럼 지내며 연기했습니다. 2000년대 중앙대학교 동문으로서 학교 생활에서 자주 보였으나 교제나 로맨틱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서로 막연한 동문 친구 사이로 여겨졌으며 그러한 모습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유지인과 이영하의 동문으로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있던 모습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으나 그들은 친구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은 결혼 생활 중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배우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배우는 유지인이 아니었고 선우은숙과 유지인 사이의 나쁜 관계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일 것입니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의 스캔들로 인해 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이영하와의 만남은 없다고 합니다. 논란 보수적인 성격으로 인해 유지인은 스캔들을 통해 이영하와의 친분을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7에서 80년대의 대표적인 미녀 여배우로 알려진 유지인은 현재 독신으로 지내면서도 품위와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드라마에서의 좋은 연기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연기와 아름다움에 큰 기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